이어서 증권사 실전투자대회 우승, 강한 녀석들 2기 우승자 신상원 전문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상원입니다. 네, 오늘 시장 분위기가 엇갈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닥이 좀더 강한데요. 최근에는 코스피가 네. 좀더 강했던 것 같은데. 오전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전장은 오늘은 조금, 네, 좀, 찜찜한 오전장?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것 같아요. 뭐, 미국 시장도 괜찮게 끝났고, 뭐, 그래서 솔직히, 뭐, 미국 시장 잘 끝났다고 해서 오늘 우리 시장도 기대하고 이런 건 아니었는데, 미국 시장과 상관없이 우리 시장이 좀 요즘에 최근에 빠르게 반등을 해서 어제 이제 좀, 어, 이전과 좀 다른 흐름이다. 좀 예상보다는 좋게 지금 흐름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그 말이 어디 하루도 못 가서 네. <laughs> 예상을 그냥 함부로 하면 안될것 같은데 어, 오늘 시장은 좀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이게 좋은 건 아니라고 저는 봐요. 일단 코스피에서는 네, 일단은 이 선물계약 한 9천계약 매도 지금 먼저 나오고 있고 환율도 그냥 지지부진하게 1,260원 좀 내려가 있는 흐름이어서 뭐 괜찮게 보겠지만이 선물계약 매도 나오는 것 그리고 코스피가 일단은 뭐 표현을 하자면 차익 매물이라고 이렇게 좀 차익 매물 추래 이렇게 말씀들을 언론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뭐 어쨌든 간에 코스닥이 좀 버텨주는 것 같지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착시 현상이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 시장이 지금 보면은 상승 종목 수를 봐도 조금 전에 보니까 460개 정도 그러니까 500개가 채안 됩니다. 이런 흐름이면 코스닥 한쪽으로만 몰린다고 하더라도 한 7, 800개 정도는 좀 나와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 거. 그 이유는 에코프로 쪽으로 돈이 다 몰려가는 것 같아요. 에코프로는 오늘 아주, 네, 어, 제가 110만원 뭐 넘어서 120만원, 200만원 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정말 110만원 돌파를 강하게 오늘 했습니다. 네, 공매도 하는 뭐 그쪽 세력에서야 뭐 네, 눈물을 흘린다 이렇게 하는데, 어, 과연 이게 밈주식처럼 된것 같아요. 예상은 아무도 못 합니다. 그냥 바람을, 어, 하는 거죠. 에코프로. 네, 120만원 다음에도 갔으면 좋겠다. <laughs> 이 말씀 드리고요. 어, 지금 이런 흐름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포, 아 지금 섹터가 보면은 이거 섹터라고 말하는 건 이제 웃자고 말씀드린 건데 에코프로 섹터, 포스코 섹터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포스코가 조금 주춤하지만 그래도 선별적으로 포스코 관련 종목들 강세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좀 강한 애들은 계속 지금 치고 갈수 있는 어, 수급들이 들어와 있는 거. 이게 지금 우리 시장의 특징이고 그것 때문인 거라고 이제 뭐100%이 말씀을 드리 기좀 뭐하지만 그래도 한쪽으로 가다 보니까 시장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재미가 없는 흐름. 그런데 알고 보면 이런 흐름들이 이어지면서 시장이 그래 버티고 올라가고 있다는 건또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 시장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안 움직인다고 해서 왜 대통령이 갔다 왔는데 재건주 안 가지, 원전주에 가다가 말지 너무 그렇게 실망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옥석이 가려지는 것들이 나올 겁니다. 어, 지금 뭐, 한쪽에 에코프로만 저렇게 간다고 해서 다른 애들이 다 무너져서 뭐, 수급이 다 빠져나가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다, 예, 들어와 있습니다. 원전주도 뭐, 앞에 형일 전문가님이 분석 아주 재밌게 잘 해주셨지만, 원전주도 수급은 들어와 있어요. 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데나, 한전기술이나 이런 데좀 들어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재건주도 그렇습니다. 재건주도 지금 보면은 많이 올라와서 쉬고, 또, 좀더 가다가 또 쉬고 이렇게 가고 있어요. 수급은 다 들어와 있습니다. 네, 주도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은 또 지금 이 에코프로나 뭐 포스코나 이런 종목들이 잠시 또쉴때 그런 종목들이 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 우리가 저 어렵게 흔들렸던 시장 참은 것처럼 좀잘 지켜보면서 대응을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볼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대응하고. 빠르게 좀 움직이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어제도 이 시간에 소개시켜드렸던 그 슈어 소프트가 오늘도 갑자기 급등 나오죠. 하루 만에 급등이 막 나오면 제가 일전에 좋은 나무는 열매를 언젠가 열린다, 뭐 이렇게 맨게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또 한마디 더 추가했습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빠르게 나오면 그게 설익었던, 네, 다익었던, 일단 조금이라도 따 먹어야지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좀 빠르게 빠르게 움직이는 것도 이 시장의 특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꾸준히 이걸 들고 갈수 있는 시장의 신뢰성이 솔직히 아직은 없다는 게 투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가고 있다는 게또 특징이고요 또 오늘 시장에서 이 에코프로가 그냥 어, 주도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이제 대표적인 네, 오전에 네, 논평 네, 관전평이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러시아 곡물 협정 관련해서 뭐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이게 어 데드라인 이제 가까워지는데 네,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오늘 곡물 어 협정 이제 중단된 거죠. 뭐 아예 파기는 아니고 가능성은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밀 가격이 좀 올랐죠. 그래서 한 탑, 그다음에 뭐 사조 동화원 대부분 다 이런 모습일 거예요. 갭 뜨고 윗꼬리 만들고 은봉일 겁니다. 이전에 일주일 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그 구간들 예, 여기 살펴보시면 들어왔었으면 예, 트레이딩 관점으로 그냥 치고 나오는 게 가장 효율적인 그런 대응이라고 봅니다. 이런 어, 흐름들도 계속 순환들 개별주들이 움직이는 것도 또 특징이고요. 또 일부 바이오 종목들이 조금씩 뭐 수급이 살짝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물론 외인 수급이나 뭐 기관 수급은 어, 좀큰 회사인 뭐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가겠지만 오늘은 거래량이 몰리는 것들이 예, 프레스티지 바이오나 또는 예, 형제라고 표현하죠. 여기도 프레스티지 바이오가 이제 두 회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한가 근처를 지금 갔고또 조금 전에 이제 아프타 바이오가 이제 또 강한 이런 시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바닥에서 이렇게 좀 어, 탈출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게 대부분 이제 어, 바이오주들 중에서도 그동안 실적이 좀안 좋았던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보면서 어쩌 차가 야지 하는 게 아니라 확인하면서 가도. 어, 늦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좀 특징은 특징입니다. 바이오주들까지도 수급이 또는 어, 이 투자자들의 돈이 좀 몰리는 그런 흐름으로 간다면 좀 어, 차후에 시장에좀 어, 확장에 되는데 있어서는 좀 도움이 될것 같으니까 이런 것들이 그나마 좀 긍정적인 요소라고 보고요. 어, 전체적으로 어, 약간 착시 현상이 있는 오전장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는 네, 그런 느낌을 받은 오전입니다. 네. 자, 이어서 오후장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연준에다가 포인트를 좀 맞춰주시는 것 같습니다. 블랙아웃과 관련된 내용도 있었고요. 앞으로, 아, 이제, 긴축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오후장 포인트 얻었습니까? 네, 제가 뭐, 이렇게 예상을 확 하지는 못하겠지만, 어, 나와 있는 흐름이나 이런 이슈들을 보고 있으면, 연준은 어쨌든 지금 이제 블랙아웃 기간 들어갔어요. FMC o 다음 주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누구나 다 거의 뭐90몇 퍼센트죠? 네, 그냥 인상할 것이다. 그리고 인상을 해줘라고, 네, 이렇게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 이유는 이제 인상을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3.0이라는 숫자가 잡혔기 때문에, 어 제가 좀 재밌게 표현했지만 3.0은 거의 2.999랑 같으니까 2로 보인다. 그러면, 이번에 빨리 인상을 하고, 네, 그리고 8월, 네, 쉽니다. 그리고 9월까지, 어차피 지금 인플레는 계속 분화되고 있으니까, 예, 어, 아마 9월쯤 되면은 정말 2점 몇 이런 식으로 나올 걸 같지 않, 은가 이런 기대감을 갖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대감이 그렇다면은, 예, 일단은, 어, 금리 인상에 대한 이 프로그램도 이번으로 끝나지 않겠나. 이게 다 우리 투자자들, 저도 그렇고, 이 개인 투자자들의 그 기대감들인 것 같아요. 뭐, 미국이든 우리든. 그래서, 어, 올해 이제 이게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되지 않겠느냐.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시장도 지금 오늘은 좀 약간 착시 현상이 있다고 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추세를 유지하면서 꾸준히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 것들이 아마 어 다음 주에 그 FOMC 결정 나는 게 그런 가늠을 할수 있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 향후에 긴축 정도 그러니까 한번 이제 끝내고 나서 안 하는 거 또는 한 번을 더 하더라도 그게 이제 마지막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면 이제 앞으로 어 바이오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 바이오나 또는 성장주 관련돼서 그런 어 섹터들도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어한 일주일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일주일 동안은 어 지금 오늘 시장도 그렇지만 요 박스권으로 좀 지속되는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어 상단은 한 2650이 어, 얼마 전에 갔던 그상단 있죠. 그 근처가 되니까 조금씩 좀 주춤하는데 이렇게 주춤하면서 이 섹터들의 수급이 좀 도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솔직히 우리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올랐기 때문에 어, 반도체를 많이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반도체가 좀 선별적으로 움직인 게 있죠. 오늘 아침에 보니까 8시 한 10분쯤부터 동시효과 주문 들어오는 어, 그런 것들을 보면, 보니까 2차전지가 좀 들어왔었어요. 에코프로 쪽으로. 그래서 역으로 이렇게 좀 수급이 돌아가는 게 느껴진다는 게좀 특징이거든요. 요렇게 그러니까 지금 조금 한 템포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은 오늘은 수급이 어한 일주일 정도 전에 이제 어 좋았던 조선주들이 좀 멈춰 있지만 조선주들도 기자재 쪽에서는 조금씩 조금씩 움직임 나와요. 또 조선주 중에서도 그 기자재가 풍력하고 원전하고 엮이는 부품주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보면은 지금 프로그램 매매 통해서 외국인 수급도 들어오고 또 거래가 활발하게 좀 예. 네, 뭐 단주 매매 나오면서 이렇게 좀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약간 꼬시는 그런 흐름도 나오는데 이렇게 어 뭔가 전조 증상들이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2차 전지, 에코프로만 이렇게 좀 신나 있지만 잘 보면은 장비주들, 네, 바닥에서 올라오는 것들 또 오늘 조금 전에 이제 급등이 나왔죠. 뭐, 탑머트리얼, 그 다음에 뭐, 하나기술, PNT, 이런 종목들 계속 움직임 같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네, 다음 주,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이후에, 다음에는 2차전지 쪽으로 이제 개인들이 몰리면, 분명히 또 조선주라든가, 뭐, 바이오라든가, 자동차. 지금 계속 이런 게큰 돈이 들어와 있던 수급들은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을 함부로 하진 마시되, 이제 수급 들어오는 거 체크하면서 좀한 템포 빠르게 보는 시각이 필요하지 않을까, 어,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조선, 플러스 개별 이슈를 계속 지금 돌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고요. 또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요소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돈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저 밑에서는 네, 연말 연초에는 한 43조, 44조였던 게 예탁금이 한 54조, 한 10조 정도 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드디어 이제 평균으로 보게 되면요. 한 26조가 어제 이제 어 어제 기준으로 해서 일평균 거래 대금이 25조, 26조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증시 대기 자금이 그만큼 들어와 있다가 눈치를 보다가 이제 또, 들어, 어, 살짝 반등 나오니까 다시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이렇다는 거는 긍정적인 겁니다. 시장이 좀, 어, 활발해진다는 거고 또 위험 선호 심리가 좀 강화된 상황에서 이 미국이나 중국, 어, 중국도 지금 뭐 경기 부양에 대한 게좀 고민인데 아마 경기 부양을 어, 조금 더 강화해서 좀 발표를 할 거라고 예상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 좀 활발하게 뭔가 기운을 불어넣는 거 아닐까 좀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그런 요소라고 봅니다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시장에 좀 상승의 동력이 된다면 뭐 아쉽긴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들은 항상 아쉽잖아요 더 크게 갔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서머 랠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이게 더 올라가기를 좀 기대하고 8월까지도 FOMC가 이제 불확실성을 한번더 제거하는 게 희석시킨 게 나오게 되면 어 아마 어쩌면 네요 흐름을 좀 깨고 돌 어, 위로 상단을 높이는 흐름도 기대할 수 있으니까 어 차분하게 한번 좀 대응해도 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좋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K 분리막 관련해서 우리나라 분리막 회사들이 한 10년 한 7, 8년 정도면은 북미와 유럽에서 1, 2, 3위를 뭐 싹쓸이한다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많죠 SKI 테크놀로지 어, 저점에서 좀 올라와서 좀 쉬고 있는데. 이런 회사들, 뭐 WCP, 그다음에 뭐 대한유화 등 이런 종목들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또 곡물 관련해서 러시아 말고도 이사년 만에 뭐엘리뇨해서 이렇게 좀어 곡물 사료 관련해서 계속 이슈가 좀 나옵니다.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고 또이 한탑, 한일사료 외에도 JC 케미컬, 이건 또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하고 또 연결이 좀돼 있죠. 실적도 괜찮습니다. 이런 종목들, 그다음에 뭐 샘표식품이나 뭐 신송홀딩스 계속 비슷하게 수어 순환이 되면서 갔던 종목들 흐름 살펴보는 오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추천주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추천주는 어떤 건가요? 어 리뷰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제가 전달받지 <laughs> 네. 못해서요. 네, 리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어 텔레칩스하고 어 에코프로비엠이 목표가를 갔다 왔네요. 네, 그래서 요거를 먼저 말씀드리면. 텔레칩스는 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차량 반도체 관련해서 뭐, 기업이고, 이제 그, 정부 과제를 이제 국책과제를 수행한 이력도 있고, 최근에 거래량도 이제 잘 붙어 있고, 또 높은 자리처럼 보이지만, 이게 이제, 어 주봉이나 월봉으로 봤을 때는 지금 다시 한번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라기보다 요 구간에서 저희가 좀 약간 영리하게 저점을 잘 공략해서, 어, 바로 직전에 이 상단 저항선을 잘, 예, 노리면은 짧게라도 수익을 낼수 있겠다. 그래서 요거를 뭐 소위 말하는 <laughs> 얍실하게, 공략을 했는데 정말 오늘 딱 22,000원까지 갔다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또 살짝 밀리는데 이게 좀, 소위 말하는 좀 지저분하게 좀 움직여요. 그게 뭐냐면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맛있게 이 열매를 따는 거를 방해하는 게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어, 마음 고생이 좀 심하셨을 텐데, 그래도 한 2주 만에, 어, 목표가가 나왔습니다. 어, 앞으로도 이걸 목표가는 이제, 어, 상향을 한다면, 24,000원, 다음 목표가 24,000원 설정하고 대응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실적도 좀 성장하고 있고, 어, 이슈에도 계속 좀 반응하는 종목이니까, 천천히 한번, 다음 목표가, 이제 수익은 취하셨으니까, 다음 목표가까지 한번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에코 프로 BM입니다. 어, 얘는, 뭐, 형과 동생으로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에코프로를 조금 전에는 이제 상승률에서는 이제 돌파했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저점에서 몇배 올라오고 나서 쉬는 기간이 좀 길어지면 조정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저점을 그 안에서 높이고 있고, 그래서 이제 공략을 해보자라고 했는데, 마침 에코프로를 이거는 꼭 같이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에코프로가 강하게 가기 때문에 동반 상승하는 거. 그리고, 어, 뉴스를 좀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일전에 실적 발표됐을 때 생각보다 좋지 않은데 아니야 좋은데도 불구하고 안 좋게 표현을 해갖고 떨궜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터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상단을 돌파하는 그 어, 포인트를 봤는데 30만원을 예상했는데 어, 약간 오버슈팅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은 어떻게 보면 이것도 짧게 잘 챙기신 거라고 보고요 다음 목표가는 32만 원 한번 설정을 또해 보고 대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코프로 움직임을 같이 보면서 대응해야겠죠? 네. 네. 자,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목표가 도달 종목이 나오고 있는 신상원 전문가입니다. 아, 추천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은 핌스라는 종목인데요. 네, 먼저 어, 가격 전략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현재가에서 요 아래 한 16,500원 정도까지 해서 나만의 양식장을 좀 설정하고 대응하면 될것 같아요. 왜 가격 먼저 말씀드리냐면 우리 토마토 방송을 많이 보시는지 네, 가끔가다 방송 중에 막 사시는 분들이 있나봐요. 막 튀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laughs>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어, 목표가는 2만원 이제 설정하고 대응을 할 건데 손절가는 15,000원입니다. 이 회사 말씀드리면 OLED 디스플레이 관련한 회사입니다. 어그 오픈메탈 마스크라고 OMM 관련해서 국내 1위 점유율, 그러니까 1위 기업입니다. 해서 디스플레이 관련돼서 네, 이슈가 좀 있고 실적도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실적이 네, 이제 3년을 보게 되면 400억 670억 840억 계속 실적이 매출이 늘었는데 어, 영업이익이 작년에는 7분의 1 토막이 났어요 그거는 네, 사원도 새로 뽑고 네, 증설하고 네, 돈을 썼다는 얘기죠 그거를 수확하는 게 올해가 될 겁니다 어, 어, 증권사 리포트에서는 뭐 경험해보지 못한 이 회사가 경험해보지 못한 매출이 올해 기재된다 이렇게 브리핑이 나올 정도예요 천억인데 불구하고 말이죠 네 그래서 올해는 영업이익도 네 100억대로 회복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어 최근에 보면은 중장기 평선 이렇게 골든 크로스 나오면서 네 처음에 5일선 121선 돌파하고 나서 조정 구간 거치고 있죠 그 조정 구간을 막 벗어날려는 흐름에서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좀 높아 보이지만 이거를 좀 길게 보시면 저점에서 이제 제대로 자리 잡고 올라가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다시 말씀드리면 손절가 15,000원, 목표가 1차로 2만원 설정하고 대응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강소기업. 그동안 또 전문가계에서 수익을 좀 많이 냈던 또 하나의 장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핌스 잘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상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도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